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달고나 42주차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과 3장 말씀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2장부터는 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합니다.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과거의 행실로 돌아가지 말라고 가르쳤듯이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의 과거 상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과거의 행실로 돌아가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긍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 차이는 없어졌습니다. 13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고 모든 것이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정체성을 가르지 못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3장으로 넘어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후에 다시 하나되게 하신 교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3장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비밀의 경륜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영적 실체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풍성함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하우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오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바울은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머무시기를 구하며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성도들이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제 기도를 마치며 하나님은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구한 것과 같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도 언제나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휼하심은 지극히 큽니다.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채우심과 영광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2장 3장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또 현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는지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함으로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 그 풍성한 능력을, 풍성한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